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친서를 직접 공개하고 그리 머지않아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도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속도 조절을 강조했습니다. 유지영 기자입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새해 첫 강요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공개했습니다. I just got a great letter from Kim Jong-un. And those few people that I've shown this letter to.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보인 김 위원장의 편지는 A4 한 장 분량으로 3등분으로 접힌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훌륭한 친서라고 강조하며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만남을 고대한다고 하루 전 밝힌 데 이어 이틀 연속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겁니다. 비핵화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. I never said speed. Look, it's been this way for 80 plus years. We had our meeting 6 months ago in Singapore. 이란 핵 협정 탈퇴 선언 후 제재를 예고했던 포스터를 책상 위에 놓은 것도 눈길을 끌었습니다. 이란 제재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동시에 신년사에 제재 해제 요구를 담은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 조치가 없다면 제재뿐이란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 TV조선 유지현입니다.